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프리카 전통 식당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곳이 아프리카 전통 현지인들이 먹는 식당이고요. 여기가 밥 먹는 장소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주방이에요. 주방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마담 깨 로리투. 저희 보이는 곳은 바오밤 나무고요. 식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가 식당 테이블이고요. 테이블 옆에 병아리들이 있네요. 여기가 식당이야. 닭장이야. 나왔다. 바나나 떡입니다. 바나나 떡. 푸트 바나나. 여기도 콜라가 있습니다. 이 콜라는 코트디부아르에서 만드는 콜라예요. 콧대 오리지널. 그리고 판타도 여기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코카콜라를 먹어보겠습니다. 한국보다 탄산은 센 것 같습니다. 맛은 똑같습니다. 좀 훨씬 단데? 달지. 한국보다 훨씬 단데? 그런가요? 좀 단 것 같기도 하네요. 닭고기랑 소스랑 바나나 떡이랑 밥이랑 이렇게 한 접시입니다. 약간 발효된 느낌이지 않나요? 바나나를 발효한 느낌이고 쌀, 한국 떡 중에 그 되게 지른 떡, 콩떡이라 해야 되나? 그 맛 나는 것 같습니다. 바나나 떡. 레귬은 좀 매운데요? 다 먹었습니다. 안녕. 지금까지 아프리카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기고요. 네.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더워갖고 말도 안 나오고 지금 네, 너무 더워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아 더워.